你看一个 YouTube, what do you get? YouTube 妈妈。사용급 바늘은 7호와 8호 가디겠습니다. 바닥에 구멍을 좀 수월하게 통과해주기 위해서 7호 사용하고요. 메인 패턴 올라가면서 8호 5mm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돗바늘 스티치 마커 준비해주시고요. 오늘의 메인 털실은 벨벳 실이 되겠습니다. 겨울 시즌에 아주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실이 되겠습니다. 자, 벨벳 컬러 넘버 1009번 권장 사용급 바늘 7호에서 8호 그리고 100g에 95m 두 탈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죽 바닥의 센치는요, 17에 13짜리 바닥이 되겠습니다. 완성을 다 하시고 나면은 센치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포인트 장식이 될 것 같은데요. 짧은 타입의 진주 핸들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움체와 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오링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3cm짜리 오링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진주 장식 단추 한 개에 그리고 가방을 닫아줄 수 있는 코레시는 마그네틱 하나 이거는 18mm짜리고요. 자, 이렇게 작은 오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태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서 고정시킬 수 있는 태스홀더 되겠습니다. 요 태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달아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녀석이 오늘 완성해볼 태슬이 되겠습니다. 아주 찰랑찰랑하고 금빛이 예쁘게 빛나는 태슬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태슬을 만든 실은요, 마크라메 피피 코디안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한번 이 실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실이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 태슬 만들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 녀석은 실을 자르게 되면은 끝에가 올이 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안에서 태슬을 만들 때는 끝에 자르지 않고 우리 태슬 만들 때 이렇게 돌돌 말죠? 그 상태 그대로, 묶은 상태 그대로 태슬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 안 풀리고 실용적으로 잘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완성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태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실 한 타래를 다 사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패키지 안에다가 이렇게 태슬을 하나 완성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준비를 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 4mm 먼저 준비하시고요. 가방 바닥을 보시면은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겉에면 여기가 안쪽면이 되겠습니다. 이 두 장을 같이 잡고 뜨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실을 가져다가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해 놓은 고리는 잠시 옆에 두시고요. 가방 바닥을 세로 방향으로 놔주세요. 자, 중앙 쪽에 위치한 코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퉁이 라인에 있는 모퉁이 코 보이시죠?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코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정확히는 요 코와 요 코 사이가 중앙이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의 연결 부분이 이렇게 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여섯 번째 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 그대로 통과해주세요.
실 잡아주시고 사실 하나 같은 자리에다가 두 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두 코 코바늘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짧은뜨기 하나 첫코 자리니까 마커 표시 같은 자리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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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자, 뒤에 줄은 같이 잡고 뜨고 있습니다. 옆에 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모퉁이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 두 코, 세 코, 두 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 둘. 자, 모퉁이 코죠? 세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같은 자리 자, 세 코 자, 옆에 코에 두 코 넣어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 둘 뒤에 꼬리줄은 어느 정도 같이 잡아서 뒀기 때문에 잘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적당한 코 배치를 위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늘려줄 건데요. 요 옆면에서는 두 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세 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 하나 다음 코 하나 이렇게 세 코를 이동하셨으면 그 옆에 두 코 넣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네 코 이동하고 두 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 코에 두 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총 세 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나면 다시 모퉁이 코 하나, 둘, 세 코 보이시죠? 자, 두 개, 세 개, 두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같은 자리, 둘, 모퉁이 코죠? 세 개, 하나, 둘, 셋, 다음 코 자리 두 개.
하나. 둘. 다음엔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세 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하나, 같은 자리. 둘. 자, 다음으로 한 코에 하나씩 총 네 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다시 모퉁이 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둘, 셋, 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모퉁이 코 하나, 둘, 세 개. 그 옆에 두 코. 자, 다음으로 세 코 이동한 다음에 두 코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음 코에 두 코. 자, 이번에는 네 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늘려주기 두 코. 다시 세 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모퉁이 세 코 나왔죠? 둘, 셋, 둘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같은 자리. 둘, 모퉁이 하나, 둘, 같은 자리, 셋. 자, 다음 코 두 개. 하나, 둘.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네 코 남았죠? 네 코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바닥 마무리가 다 되고 나면요, 총 74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첫 코자리 빼뜨기 해주세요. 바닥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메인 코바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인 코바늘 바꿔주시고요. 자, 오늘 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빼뜨기가 있습니다. 빼뜨기 라인이 생기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첫 코 자리부터 바로 스티치에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돌아뜨기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사슬 하나 놔주시고요.
자, 오늘 뜨는 거는 X 스티치가 되겠습니다. 첫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걸어주시고 당겨주세요. 자, 코 바늘이 사슬을 떴던 높이까지 당겨주시고 줄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코 자리 표시해 드릴게요. 자, 빼뜨기 라인이 이쪽으로 밀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 스티치를 뜨시면서 라인이 조금 웬만하면 원만하게 좀 나오게 하시려면은 코 바늘을 방향을 자, 이쪽 좀 들어주시면서 코를 완성해 주시면은 좀 라인이 일자로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코 그대로 들어가서 아래서 위에서 아래로 실을 감아주시고 그대로 당겨주세요.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다시 한번 옆에 코 들어가서 코 바늘 위에서 아래로 줄 걸어주시고 그대로 당겨서 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다음 코 들어가서 코 바늘 위에서 아래로 줄 걸어주시고 당겨서 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줄을 당기실 때는 같은 위치가 될 때까지 여유롭게 당겨주시고 통과. 그래서 줄을 끌어당기는 이 길이를 항상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자, 코를 마무리하실 때 코바늘 방향 자, 여기 모퉁이니까 좀 지나가서 보여드릴게요. 한 코에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자, 모퉁이 코가 코 라인이 벨벳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세 코 넣었죠. 자, 지금 두 코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아, 세 코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여기에요. 두 코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길이 감아 빼실 땐 항상 동일한 길이로 감아 빼주시고요. 코를 마무리하실 때, 자, 줄 걸어서 마무리하실 때는 약간 코바늘의 각도를 살짝 들어서 코를 마무리해 주세요. 자, 그런 방향으로 뜨시면은 이 중심 라인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를 뜨는 중심은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 마무리할 때 항상 이렇게 코바늘을 살짝 들어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 각도를 잘 기억해 주시면서 떠주시면은 중심이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심 밀리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앙 라인을 나중에 끈을 연결할 때는 중앙 라인을 찾아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저처럼 바늘의 방향을 마무리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살짝 들어서 나매를 해주시면 훨씬 더 코가 반듯하게 위치해서 나온다는 거 알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코 하나씩 전부 다 X스티치 넣어서 쭉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코 자리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 두 줄 사슬이 보이는 곳이 마지막 자리고요. 그 옆에 가로 라인은 이전에 빼뜨기를 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을 올라가실 때 빼뜨기 가로 라인 하나, 기둥 사슬 하나, 그리고 첫 코 자리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빼뜨기 자리를 코로 오인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빼뜨기 사슬 하나, 첫 코. 네, 마지막 코 뜨고 첫 코 자리에 그대로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 넘어가실 때는 기둥 사슬 하나, 사슬은 코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슬을 뜬 바로 그 자리, 사슬 떠준 바로 그 자리에다가 코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줄 감아 빼고 통과 X스티치 첫 코 자리 표시. 첫 코 자리 구분 가능하신 분들은 마커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 코 들어가서 줄 감아 빼고 걸어서 통과.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한 코에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줄을 감아 뺄 때 그 길이 높이 유지해 주시고, 코를 뜰 때 이 사슬의 크기도 항상 동일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지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한 코에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벨벳이 보기가 어렵긴 하는데 우리가 넣었던 코를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부분은 두 코, 세 코, 두 코예요. 나머지 한 코씩 세 코 이동. 여기 두 코 들어간 자리는 표가 나죠? 한 코 하나씩 쭉 가서 여기도 두 코, 세 코, 두 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코 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총 74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넣어서 또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코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빼뜨기 사슬 하나 첫 코점, 첫 코 자리에 다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을 올라갈 때 기둥 사슬 하나, 사슬을 떠준 바로 밑에 자리죠. 첫 코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 코에 하나씩 총 74코짜리를 계속 이제 떠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겉에 부분이 되겠죠. 이제 요 모퉁이 부분은 이렇게 뒤집어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겉에 부분을 보면서 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뜨실 때 바로 코의 크기가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떴던 길이 그대로 감아 빼주시고 코의 크기도 그대로 유지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많이 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느낌, 지금 내가 떠준 같은 느낌으로 코를 완성해 주셔야 돼요. 한 코에 하나씩 그래서 감아 빼는 길이도 동일하게 감아 빼주시고 모퉁이 뜰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의 넓이, 사슬의 넓이도 동일하게 나오도록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가방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잘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단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되는 이 밑에 단을 뜨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고 나중에 텐션이 좀 느슨해지시게 되면은 밑에만 쪼그라들어서 보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항상 가방 뜰 때는 이게 룰이에요. 맨 밑에 단 뜨실 때 보통의 텐션으로 여러분들 텐션으로 뜨셔야지 긴장해서 너무 쪼그라들게 뜨시면은 가방 밑에 부분이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 주어서 타이트하게 밑에를 쪼그라지지 않게 유의하시면서 뜨시고요. 자, 단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제 뜨시면서 올리시면 되는데 총 18cm가 될 때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높이를 더 높게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높이 뜨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수는 아마도 스물 몇 단 정도 되면은 18cm 나오는데요. 네, 단수 상관없으니까 18cm가 완성될 때까지 4cm가 되실 때는 바로 이 바닥 라인부터 높이 위까지 재시면 돼요.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18cm 올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22단까지 올려봤고요. 센치는 18cm. 자, 이렇게 1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마지막 코 뜨고 나서 첫 코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한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코바늘 다시 7호 3일자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단 기둥사 3개 하나 둘 셋 자, 사슬 떠준 바로 첫 코 자리에 줄을 걸어서 앞에 줄에만 걸어주세요. 앞에 줄에만 걸어서 한 개 긴뜨기 줄 걸어서 다음 코에도 앞에 줄에만 걸어서 한 개 긴뜨기 걸어서 다음 코에도 앞에 줄에만 걸어서 한 개 긴뜨기 자 이렇게 쭉 반복해서 한 바퀴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마지막 단이 여러분들 편물이 끝나는 부분에 힘을 좀 실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라인도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계속 앞에 줄만 걸어서 쭉 한 개 긴뜨기 끝에 코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바퀴 돌아와서 마지막 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코 자리, 여기 사슬 3개 첫 코 자리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약간 처음에 구분을 좀 해주세요. 다음 단계 넘어가시기 전에. 자, 여기가 사슬 떠놓은 그 기둥사슬 자리, 첫 코 자리, 그리고 마지막 코 자리. 이렇게 라인이, 가로 라인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줄을 살짝만 당겨 두시고요. 자, 마무리 실을 꼬리줄을 남겨서 마무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이 면적의 3배 정도, 네, 좀 여유롭게 해서 3배 반 정도 합시다. 하나, 두 바퀴, 자, 세 바퀴 돌아오고 조금 더 여유있게 이렇게 실을 끊어주세요. 이제 실을 당겨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톱바늘에 연결해 주시고요. 마무리는 안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실을 다시 안쪽으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코 기둥사슬 첫 코 자리에 빼뜨기를 했는데요. 첫 코 자리로 다시 이렇게 실을 뽑아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 코랑 기둥사슬 첫 코, 자, 마지막 코랑 첫 코 사이가 살짝 다른 애들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뒤집어서, 자, 여기를 같이 잡아서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두 코 사이가 좀 약간 다른 코보다 살짝 더 벌어져 있으니까 두 코 사이를 살짝 잡아주면서 밑에 이 라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살짝 잡아주고 코 밑에도 내려가면서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편물 이렇게 돌려보셔도 돼요. 이렇게 돌려놓고 작업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돌아가는 방향은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가셔도 돼요. 저는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 라인, 이 라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코, 사슬 마지막 코. 이렇게 돌려보시면 어디가 마지막 코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코인데요. 마지막 코 근처로 먼저 한번 내려와주고 코 밑에, 바로 밑에 우리가 마지막 코, 마지막 단 뜰 때 한 줄씩만 걸었기 때문에 한 줄씩이 여기 다 이렇게 가로 라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마지막 코
요 녀석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코 사슬 두 줄 중에 여기 한 줄. 자, 두 줄을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자, 밑에 마지막 코에 이전에 걸지 않았던 가로줄 하나하고 끝에 코가 마무리된 사슬 중에 가장 가까운 녀석을 잡아주시면 돼요. 한 줄만. 자, 이렇게 해서 통과. 그래서 요 위에 라인과 밑에 라인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으로 이동해서 자, 가로 라인 한 줄 통과하고 그 위에 바로 맞닿는 두 줄 중에 한 줄 가장 가까운 쪽 잡아주시면 돼요. 아이고, 실이 빠졌네요. 자, 옆에 코죠? 이렇게 코 라인은 바로바로 보여요. 옆에 코, 바로 위에. 그리고 통과. 바로 옆에 코 한 줄. 자, 위 거 중에 사슬 중앙으로 그냥 통과하시면 되죠. 통과. 바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동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 이 녀석 걸고 위에 거 걸고 밑에서 아래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연결해서 끝에 쪽으로 이제 요 정도만 오픈이 돼 있어요. 여기도 마저 다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끝에는 우리가 뭐 빼뜨기를 했던 그런 라인이기도 한데 그냥 위에랑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뭐 쉐이프로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겉에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안쪽에서 실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처리 하실 때는 그냥 통과 통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가로 라인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실을 통과하셨으면은 커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벨벳으로 그냥 일반 편물을 뜨게 되면은 애들이 힘이 없어갖고 다 주저앉거든요. 네, 이렇게 위에 라인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힘이 생겨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도 해요. 힘이 실어진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메인 편물이 완성됐으니까 중앙코 라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중앙코 라인을 미리 찾아두시면은 마무리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옆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빼뜨기 했던 라인이 보이는데요. 이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휘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앞면 내가 쓰고 싶은 면을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이쪽으로 쓰실 건지 이쪽으로 쓰실 건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반으로 그냥 딱 접어 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바닥도 이렇게 딱 접어 주시면은 여기 중앙 라인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부터 카운팅을 하셔도 돼요. 하나, 둘, 보이는 코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여기 바로 뒷면, 여기가 중앙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 라인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무리했던 이 도톰한 요 끝단이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마그네틱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마그네틱 보시면은 이렇게 움푹 파인 마그네틱 그리고 톡 튀어나온 마그네틱 있어요. 이렇게 움푹 파인 녀석을 뒤쪽에다가 달아주시고 앞쪽에는 요 녀석 튀어나온 마그네틱 중앙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맞물리는 위치에 잘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스킬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통과해서 바느질 통과해주고 밑으로 지나가서 바느질 통과해주고 밑으로 지나가서 바느질 통과해주고 와서 바느질 통과해주고 바느질 통과하실 때는 편물을 전부 다 뚫지 않도록 안쪽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은 총 16cm짜리 테슬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이 풀리지 않도록 끊지 않는 테슬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테슬 홀더, 이 녀석 이렇게 나사가 두 개 같이 있어요.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집에 있는 실하고 바늘 이용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을 감아줄 판은요, 집에 그냥 종이 같은 거 자르시면 되고요. 16cm에 9cm 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을 가져다가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슬을 감아주는 횟수는 34번 감아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타이트하게 감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끊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으실 때 너무 힘을 주어서 감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높이가 막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가볍게 판에 맞는 사이즈로 가볍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곡차곡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감아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서 순서대로 차분히 감아서 차분히 감아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너무 넓게 감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이 이 정도 넓이니까 너무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딱 이 정도 선 내에서 실을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4번 감아주세요. 저도 차례대로 감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4번 감겨있는 상태고요. 자, 끝에 라인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하고 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셋을 하실 때 같은 실로 여기 끼워가지고 마무리 하시는데요. 이거는 안으로 끼워서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을 조심스럽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꺼내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늘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한번 통과해 주고요. 한번 더 잡아주고 다시 바늘 한번 잡아주고 하고 끊어서 한 번 더 묶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실이 갈라지니까.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 끊어주시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가 좀 너무 위로 올라와서 살짝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제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는 죄송합니다. 끝에까지 쭉 나사를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실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을 한두 줄 빼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맞춰드린 횟수가 여기 딱 들어가는 횟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가 들어갑니다. 이 감는 횟수가 여기서 더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나사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맞춰드리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나사가 안 들어가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한두 줄 임의로 빼셔서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사도 잘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올이 풀리지 않는 테슬이 완성이 됐고요. 테슬에다가는 이 작은 오링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장식 단추를 달아줄 여유분의 실을 조금 끊어서 자, 이 녀석은 돗바늘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얇은 실, 바늘 같은 걸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밀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옆에 놔두시고요. 자, 문체랑 이제 다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링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옆라인 부분에 4코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옆라인 쪽에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를 해준 단이 중간에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과해서 오링을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4코 정도 잡아주시면은 탄탄하게 잡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반대편에도 4코 잡아주시면 돼요. 중앙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위쪽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밑에 쪽보다는 편물의 위쪽에서 판단을 하셔서 내고 이렇게 안쪽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좀 안정감 있게 고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남아있죠? 핸들 걸어주시고 테슬은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그냥 끼워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버튼의 위치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라인은 이미 이렇게 마그네틱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딘지 위치를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이렇게 핸들을 달았을 때 이렇게 핸들이 살짝 내려오는 라인이 있죠.
그 위로 단추가 살짝 보여주면은 훨씬 예쁘겠죠? 그래서 저는 살짝 위쪽에다가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 자, 요 밑에다 다셔도 예뻐요. 여기다 하셔도 예쁘고 여기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통과해서 단추를 마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끊지 마시고 위치 잘 달렸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끊어주세요. 이거 모르니까 한 번 더 마무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제가 원하는 위치에 잘 달린 것 같습니다. 짠! 가방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들고 다니실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자, 앞면, 바다, 옆면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뜨고 나니까 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뭐 숄더끈 편하신 분들은 여기 고리가 있으니까 줄 필요한 길이만큼 뜨셔서 숄더끈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카드지갑 같은 거 만드셔서 커플로 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카드지갑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벨벳 실이다 보니까 어떤 게 좀 잘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더니 동전지갑이 아무래도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영상 할 게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언제쯤 할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날 때 요 프레임 이용해서 또 동전지갑 예쁘게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티였습니다. 해피 크로셋 감사합니다.